에스티로더의 저렴이지만 괜찮은 거 찾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이거 왜 소비자분들은 다들 이걸로만 시작하는지 달랐을 때 그 만족도가 어마어마한 게 에스티로더 약간의 광택감이 도는데 세미매트. 이거 완전 매트고 이거 세미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다들 한 번씩은 써보시지 않았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다들 입문템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인 거야?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10년 연속 아시아 넘버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웬만한 로드샵에서 에스티로더 저렴이다 하는 그런 제품들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근데 에스티로더 저렴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에스티로더의 저렴이지만 괜찮은 거 찾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과 동시에 아이폰 기본 카메라 여러분 하이. 요즘 감기 되게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의 목소리 살짝살짝씩 나온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옛날에는 샌드 색상을 많이 썼거든요. 요번에는 아이보리 누드 컬러를 구매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이 에스티로더냐? 아니 바로 VDL 파운데이션. 이 VDL 파운데이션이 제가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용하고 있는 인생 파운데이션. 근데 이게 에스티로더에 왜 저렴일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차이점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가격. 에스티로더 제가 내돈내산했다고 했잖아요. 84,000원. 역시 백화점 파대다. 예전에 제가 에스티로더를 사용할 당시에는 한 65,000원? 면세점인가 막 이렇게 사면은 5만원대 초반 혹은 4만원대 후반?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을 줄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컬러가 한 6가지인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이트 보니까 총 18가지의 색상이 나와있다. 역시 백화점 돈 많아. 오빠 돈 많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국 기준으로 19가지의 색상이 나와 있다. VDL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VDL도 로드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VDL이 백화점 입점된 그런 브랜드다. 아마도 한 20대 초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10대 초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후반, 40대, 50대, 뭐 60대까지도 다들 안다. 이거 예전부터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그래가지고 요거 가격을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란다. 이게 백화점에 입점됐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84,000원, 3만원. 그러면은 조금 과장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정확하게 2.8배. 그리고 두 번째 색상, 19가지로 나와있는 에스티로더와 반면 VDL은 8가지 컬러가 나와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는 7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좀 더 밝은 컬러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00이라는 컬러가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아, 사실 이게 새롭게 탄생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 A00 컬러가 진짜 얼굴이 백지장이신 분들을 위한 그런 컬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단종시켰다가 부활시켰다. 한번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보리 누드 컬러, 요런 컬러. A00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A00 컬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백지장 컬러. 이거 화이트 색상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되게 하얀색 빛이잖아요. 근데 큐지에 딱 묻혀보면은 베이지색이 살짝 묻어 나옵니다. 아, 그 다음으로 보여드려야 될 컬러는 M01 컬러. M01 컬러도 굉장히 밝고 핑크 베이스거든요. 요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밝은 컬러 A01 컬러. 이 A02 컬러가 A가 애프리콧의 A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뉴트럴한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핑크여가지고 굉장히 옐로우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르게 한번 V01 컬러 갖고 와볼게요. V01 컬러 상아빛 아이보리. 지금 딱 이거 바르자마자 요게 핑크해지는 거 보이셨어요? 이게 굉장히 옐로해 보였잖아요. 요거를 갖다 대는 순간 되게 핑크해졌다. 그 다음으로 밝은 컬러, 가장 인기 있는 컬러, 21호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A02 컬러. 이 A02 컬러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해요. A02부터 여기서 볼게요. A02 컬러, 요런 컬러. 여기다 봤는데 여기 밑에다가도 볼까요? 잠시만요. 아, 다르다. V01도 괜찮다고. 이거 두 개 뭔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잖아요. 이건 옐로우, 이건 약간
핑베. 그래가지고 이거 둘 다 약간 21호 분들 V02 컬러도 인기가 있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V02 컬러가 되게 옐로우 옐로우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다? 주황주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옐로우 베이스도 되게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상하에서 살짝 내려온 듯한. 그래서 21호 분들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V02 컬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제가 22.5호 정도니까 거의 23호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2호는 A03, 23호는 V03 컬러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A02 컬러. A02 컬러가 제 피부에선 완전 찰떡. 아이보리 누드보다 되게 비슷한데 그것보다 약간 더 뉴트럴한. 아이보리 누드 요거랑 요거랑 한번 딱 비교했을 때 요게 좀 더 핑키한 게 느껴지시죠? 그래가지고 제 피부에서는 A03 컬러가 굉장히 굉장히 잘 맞는다. 22호 추천. 그 다음 23호 분들 추천드리는 V03 컬러. 자, 요런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 23호라고 하면은 주황주황 뭐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주황주황 컬러들은 약간 다크닝도 많이 온다고 해야 되나? VDL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크닝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색상 부분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옐로우 톤이 강해요. 누리끼리한 그런 컬러들이 많은 반면에 VDL은 그 누리끼리를 딱 알아서 그런 건지 그 바로 직전까지만 만든 것 같아요. 뭔가 V03 컬러도 누리끼리도 아니고 되게 주황주황도 아니고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자, 이제 발라볼 건데요. 일단 반쪽은 에스티로더, 반쪽은 VDL을 발라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둘 다 써봤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는 그냥 바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파운데이션 입문할 때 이 제품으로 했는데 이거 왜 초보자분들은 다들 이걸로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초보자한테는 정말 정말 비추하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뭐 이게 안 좋아요 이런 것보다 초보자가 딱 쓰기에 되게 어려운 제형이다. 그리고 빨리 픽싱이 되는 그런 제형이라는 점.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얇게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픽싱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입자 제형이 되게 두껍거든요. 입자가 두껍고 커버력이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 힘들어. 에스티로더를 발랐는데 어쩜 이렇게 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걸로 벌어먹고 사는 세월이 어느 정도인데. 채우님 이거 쌓이는 제형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이건 쌓이는 제형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버력을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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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얇게 쌓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야지 피부 표현이 예쁘고 무너짐도 되게 예쁘다고. 한 번에 두껍게 하면은 한 번에 두껍게 날아가기 때문에 겹겹이 쌓인 것보다는 지속력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모공 커버는 한 요 정도. 근데 이렇게 얇게 바르면 모공이 살짝 이렇게 비쳐나오면서 괜찮은 정도. 이거는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컨실러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 우리 컨실러 작업할 때도 한번 이렇게 딱 바르고선 이게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정말 빠르게 픽싱됐기 때문에 컨실러 작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자, 이렇게 반쪽을 에스티로더 더블 레어를 발라봤는데요. 이게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커버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커버력이 그렇게까지 높게는 저는 책정 안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막 5점 만점이 아니라 한 4점, 2점 정도 겹겹이 쌓여가지고 5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버력이다. 이게 첫 번째고, 커버 피그먼트가 두껍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픽싱이 빠르다. 그리고 파우더리해진다. 지금은 이게 광이 도는지 도네요. 여기 DSLR 보니까 광이 엄청 많이 도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게 매트해지거든요. 그래서 뽀송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 빨리 픽싱되면은 되게 뽀송해진다. 이 점까지 말씀드리고, 두껍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아예 없앨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모공 커버력을 가졌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커버를 했습니다. 항상 바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발랐을 때 그 만족도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원래 거즈 같은 이런 피부를 이렇게 싹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나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 그래가지고 만족감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속력을 생각 못했지. 우리 이제 메이크업 초보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초보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메이크업 스킬 별로 없이도 되게 잘 쓸 수 있다는 거를 VDL 파운데이션을 쓰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형감이 막
엄청 리퀴드는 아니고 이 에스티로더보단 약간 띡한 정도, 진짜 아주 살짝 띡한 정도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터 바르듯이 엄청 잘 펴발랐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픽싱감이에요. 픽싱이 막 엄청 빠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픽싱이 조금 괜찮게 느려가지고 이렇게 퍼트리기 좋다, 발림성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악건성이나 건성 여러분들은 픽싱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 자, 한번 커버 요 정도. 진짜 내 피부에서 결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싹 얘가 정리를 해줬는데, 약간의 붉은기는 살짝 비쳐 나오는 정도. 한번 쌓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쌉, 그다음 한 번 더 쌉. 자, 원래 이 정도였으면 에스티로더 어떻게 됐다? 작살났다. 그냥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내 피부에.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자,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다. 에스티로더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 펴바르고, 왜 이렇게 말실수를 하지? 에스티로더가 이 정도로 말실수를 하면은 사하라 사막을 맛볼 정도. 지금은 엄청나게 제가 엄청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픽싱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런가? 가볍게 이렇게 두들기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 펴져요. 이 에스티로더를 바를 때랑 거의 흡사해졌어요. 그쵸? 이게 에스티로더, 요게 VDL. 진짜 진짜 비슷하다는 점이 이 쌓이는 제형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에스티로더는 입자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VDL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정말 작아요. 우리 입자가 크면은 진짜 빠르게 뜨거나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너짐이 진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지속력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무너짐이 예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기 제형감에서 느껴집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에스티로더 쪽 광채가 왜 나지? 광채가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스킨케어에서 나오는 그런 광채인가요? 아무튼 광채가 안 나와야지 정상인데 제가 너무 얇게 발랐나봐요. 제 사용감 기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일단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포스르르 해가지고 이게 뭔가 맨들맨들, 그래서 지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사용감이라면, 이 VDL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광택감이 도는데 세미매트한, 이건 완전 매트고 이건 세미매트 이래가지고 살짝 이게 지성뿐만 아니라 복합성 여러분들도, 수부지 여러분들, 복합성 여러분들, 지성 여러분들, 악직성 여러분들, 그리고 건성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철에는 건조할 수도 있다는 점. 자, 이게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스티로더 충분히 좋습니다. 물론 섞어 발랐을 때 저는 썼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섞어 바르려고 하는 그런 비비크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암튼간에. 자, 그런 다음에 이 밀착력 부분에서는 제가 둘 다 얇게 발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꾹 눌렀다가 한번 똑 떼면은 밀착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얇게 발랐기 때문에 잘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픽싱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밀착력까지도 좋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 2시 21분. 제가 지속력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에스티로더 바른 쪽은 저는 이제는 유분이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포슬포슬해졌다? 되게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일단 눈 밑에 살짝 제가 오돌토돌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살짝. 근데 그 오돌토돌한 거 사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원래 모공 커버 아까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위로 유분이 쌓여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모공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코 옆에도 진짜 얇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사막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포슬포슬해진 그런 느낌. 에스티로더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건조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 VDL 같은 경우에는 그 모공 커버력에서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모공이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코 쪽에 여기 눈썹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모공 괜찮습니다. 코 옆 끼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쪽은 되게 뽀송해졌는데 이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유분이랑 같이 섞여가면서 피부가 되게 뭔가 뽀얀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는 안 느껴지는데 왠지 모르게 이쪽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봐봐요.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안 하고서 이렇게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블렌딩이 안 돼요. 탁! 그냥 넣자마자 바로 픽싱. 다크닝 살짝 있습니다. 봐봐, 이쪽은 픽싱이 막 엄청 빠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뭔가 자국처럼 딱 남는 그런 느낌은 없다는 점. 이쪽 피부톤, 이쪽 피부톤 다크닝 안 느껴지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파운데이션 첫정이 더블웨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써봤을 때딱 느낀 점은 이 더블웨어를 한국형으로 바꾼 게 바로 VDL 파운데이션이다. 특히나 이 VDL이 예전부터 정말 인기가 좋기도 하고 샵 선생님들 다 이걸로 쓰고 막 이랬거든요. 제품력이 좋고 가성비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익히 유명한데, 제가 요번에 마켓으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켓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까봐 질문을 한번 모아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라이브로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 깜짝 라이브가 있을 예정이고, 또 무무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래 댓글로 이 VDL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쿠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왜 쿠션까지 봤냐고요? 쿠션이 옵션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끝!